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는 고구마 수확 접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순 심는 시기가 텃밭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심기도 하지만 6월 말에 심기도 하고요. 가장 늦게 고구마 순을 심은 것은 밤고구마를 7월 초에 심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대에 들어서 고구마 순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면서 5월 달에 고구마 순을 심는 농가가 가장 많기 때문에 5월 달에 이렇게 고구마 순을 심어줬다고 한다면 9월 달에 고구마를 수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6월 말에도 고구마 순을 심은 적이 있고 심지어는 7월 초에도 고구마 순을 심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늦게 고구마 순을 심었을 경우에는 서리를 한 번 정도 또는 두 번 정도 마친 이후에 수확을 진행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좀 옛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 농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늦게 고구마 순을 심지 않겠죠. 그렇지만 저희처럼 작은 텃밭의 경우라고 한다면 직접 고구마 순을 재배해가지고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렇게 고구마 순을 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서리를 마치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작은 텃밭의 소량으로 고구마를 재배할 경우에는 서리를 한두 차례 마친 이후에 수확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늦게 고구마를 심었다고 한다면 9월달이 아닌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정도에 수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구마 수확 시기를 알아보게 되면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순을 심은 이후로 4개월 뒤에 보통 수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4개월이라고 한다면 재배 일수로 따진다면 120일 정도가 되는데요. 고구마 순을 심고 120일 차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일부 이렇게 수확을 진행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고구마가 충분하게 들었다고 한다면 전량 수확을 진행해 주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품종별로 그 수확 시기가 달라지거든요. 제가 120일 정도를 말씀드렸던 이유라고 한다면 꿀고구마를 가장 많이 심어주기 때문인데요. 꿀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재배기간이 110일에서 130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확을 고민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꿀고구마가 아닌 다른 품종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재배기간이 좀 더 짧을 수가 있고 또는 좀 더 길 수가 있으니까요. 텃밭에 어떤 품종의 고구마를 심었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캐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텃밭에 심을 수 있는 수많은 고구마 품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품종 하면은 꿀고구마가 있고요. 호박고구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 이 호박고구마를 또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밤고구마 품종도 있는데요. 재배기간이 가장 짧은 고구마 품종 하게 되면 밤고구마가 있고요. 밤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100일에서 110일 정도의 재배기간만 확보하면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텃밭이 작아서 텃밭 활용도를 높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품종보다는 이 밤고구마를 심어주게 되면 텃밭 활용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재배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130일 이상 재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재배하기 쉬운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인데 이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이 가는 그런 고구마 품종이기 때문에 초보 텃밭지기보다는 고구마 농사를 어느 정도 저어보신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밤고구마를 심었을 경우에는 9월달이 아닌 8월 말 정도에도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구마 수확 자리에다가 김장무라든지 김장배추처럼 김장이 필요한 텃밭 작물을 심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이나 이렇게 조금 늦게 고구마 순을 심어줬다고 한다면 9월이 아닌 10월 달에 수확을 해주시는 것이 맛있는 호박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구마 수확 시기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이제 고구마를 본격적으로 수확해 줄 차례인데요. 고구마 캐는 방법에도 순서가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풍성하게 자란 고구마 줄기를 잘라주셔야 되고요. 이때 이용하는 것이 보통 낫이기 때문에 낫을 이용할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다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낫을 활용해서 이 고구마 줄기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밭이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구마 줄기만 잘라주어도 고구마 밭이 훨씬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는 비닐멀칭을 했다고 한다면 비닐멀칭을 걷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닐멀칭 뿐만 아니라 고랑에도 부직포를 씌웠기 때문에 비닐멀칭과 함께 고랑에 펼쳐두었던 검은색 부직포도 이렇게 걷어주었습니다. 고구마를 수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밭 상태를 만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가족과 함께 고구마를 캐주시면 되고요. 고구마를 캘 때에는 이렇게 고구마에 상처가 있지 않도록 조심해서 고구마를 수확해 주셔야 되고요. 고구마를 수확한 이후에는 바로 쪄서 드시게 되면 밥맛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텃밭에서 수확한 옥수수를 바로 쪄서 드셔야지 그 참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3주에서 4주까지 이렇게 후숙 후에 드셔야지만이 단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수확해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큐어링 작업을 하고 3주 정도 후숙해서 드셔야지 맛있는 고구마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 농가라고 한다면 온도 30에서 33도, 그리고 습도는 90에서 95% 정도 되는 시설에다가 고구마를 4일 정도 큐어링 작업을 해주거든요. 그걸 좀 작은 텃밭에서 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기온과 습도를 맞춰가면서 큐어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가 있다고 한다면 베란다에서, 또는 창고가 있다고 한다면 창고에서 큐어링 작업을 해주시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장기 보관하는 온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영하의 날씨에서 고구마가 물러지고 썩기 때문에 꼭 영상 13도 이상의 공간에서 장기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구마 수확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품종별, 그리고 고구마를 언제 심었는지에 따라서 고구마 캐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고생해서 키운 고구마 적게 수확하셔가지고 고구마 농사 마무리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